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하이스트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클럽지로 발매를 한 제간 J 노말 타입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는지는 이어지는 본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4년 11월, 가격은 1700엔. 특이사항으로 스테이지 머리와 발칸 포드, 서러스터, 백팩, 다리 부분 외장 등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신규 조형으로 재현이 되었고요. 실드와 빔 라이플도 이제 신규 조형으로 재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체 식별 넘버가 들어간 신규 마킹 실이 노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제간 노멀 타입 살펴보도록 하죠. 애니메이션이 기동용사 건담 FV1에 등장하는 제간의 성능 향상기입니다. 일부 파츠 교환 및 제네레이터 개수를 통해서 당시 주류가 됐던 15m급의 제2기 모비슈트에 맞서서 여전히 연방군의 주력으로서 활약을 했고요. 성능 향상은 물론이고 이제 단시간에 비행도 가능해졌습니다. 후기형 베리션이 이제 AB 타입은 이제 콜로니 내에 운용을 고려해서 또 개장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클럽지 제간 J 노멀 타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간 역습의 샤 때 처음 등장한 이래 이제 계속 이제 연방군의 주요 이제 양산기로서 맹활약을 펼쳤죠. 짐의 뒤를 잇는 양산기의 한 획을 긋는 그러한 기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습의 샤워 때 나왔던 이제 제간을 베이스로 제작이 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일부 개선된 파츠들만 이제 추가적으로 따로 조립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베이스는 일반 제간과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큰 외관적인 큰 차이점이라 한다고 우선 백팩 부분, 백팩 부분의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딱 단위되어 형태가 아니라 좀 뭔가 장치가 되어 있는 백팩이었는데 이게 그냥 부스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백팩의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되었고요. 다리 쪽에 원래 스러스터가 달려 있었습니다. 측면 부분에 양쪽 잠깐 측면 부분에 스러스터가 달려 있었는데 노멀 타입이 되면서 이 스러스터 부분이 사라졌고요. 이따가 설명드린 무장도 약간 변경이 이루어졌고 머리 발칸 포드라든지 실드의 디자인이라든지 디자인 면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약간의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무장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그 외적으로는 이제 뭐 거의 기본적인 제간의 형상은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네. 색깔도 이 뭐라 그래야 돼? 이 옷 색깔 비슷한 이 오묘한 녹색의 컬러링 이것까지도 제간에 그대로 닮아온 게 느껴지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좀 무장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장 부분에서 일단 변경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좀 일단 떼놓고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라이플 신규 조형으로 나온 라이플입니다. 일단 손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라이플이 좀 바뀌었는데 기존에 썼던 제간의 라이플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간의 런너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간의 라이플을 그대로 파츠를 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비교를 해보시면 아예 모양새가 싹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더라도 일단 세부적인 디테일 면에서 완전히 싹 바뀌어있는 듯한 많이 개량이 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라이플 라이플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요. 추가적인 뭐 가동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좌우 결합으로 완성이 되는 그냥 통짜 파츠의 라이플 파츠 볼 수가 있겠고 실드 전체적인 모양새는 이제 제간 일반 제간과 똑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형이 살짝 바뀌었고요. 투톤 컬러가 아니라 이제 단일 면적으로 이런 식의 컬러 작업이 완성이 되어 있고 상단부에 이제 연방군의 마크를 이제 스티커로 이런 식으로 붙게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한다면 이제 실드 양 측면에 있던 미사일 런처가 원래 이제 두 개씩만 있었는데 두 개씩 더 늘어나서 이제 총 8개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이렇게 실드 형태의 또 조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에 내장되어 있는 빔 사벨. 아이 치샤 좀 나와주지 않으련. 자, 예. 상당히 짜리몽땅한 이 빔 사벨. 빔 파츠는 이제 길이가 미묘하게 다른, 예.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이 정도 차이.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길이에 가지고 있는 빔사벨 이펙트 파츠가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꼽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빔 파츠고요. 이제 또 반대쪽 측면에 있는 건 이제 핸드그레네이드, 네, 핸드그레네이드 파츠인데 이쪽도 커버가 오픈은 됩니다만 또 오픈을, 예, 이렇게 커버 오픈까지는 다른 재건들과 마찬가지로 구현이 되어 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이 그레네이드 파츠가 이 세발들이가 통차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낱개를 던진다거나, 예, 이렇게 세별적 세부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어려운 예, 그러한 파츠가 되겠습니다. 김사배도 다시 좀 수납을 하도록 하고요. 어차 자자자 이렇게 수납을 해서, 예, 역시 재간 위 무장의 특징이라 한다면 좌우 스커트가 무장이 서로 다른 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죠. 보통 무장 이제 보통 좌우가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재간은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 무장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가동률 또 살펴보도록 하죠. 가동률 이 제품 재간입니다. 베이스가,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HG 평균, 예, 뛰어난 제품도 아니었고 재간 자체가, 예, 거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어깨 뭐 거의 평범한 어깨 가동 많이 나오지도 않고 살짝 나오는 어깨 가동을 가지고 있고 팔꿈치, 예, 정직한 90도 각도. 허리 회전은 뭐 자유롭습니다. 상대적으로 꽤 많이 잘 돌아가는 허리를 가지고 있고요. 고관절, 네, 볼 조인트 형식상, 네, 좌우 가동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앞스커트가 없다라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앞뒤로는 꽤 많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다리 짓기가 가능한, 네, 고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무릎 거의 90도 조금 넘는, 예, 무릎 각도를 또 가지고 있고요. 발목, 발목은 이제 거의 이것도 뭐 거의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가동폭을 또 지니고 있습니다. 참 요즘 제품에 비하면 뛰어나다고 보기가 어려운, 네, 어떻게 보면 참 HG의 가장 교과적인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 네, 그러한 가동률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이후에 뭐 특정 기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간입니다. 예, 뭐 다른 특징적인 기믹도 없고요. 무장도 소개해드린 게 이게 전부였고요. 예, 가동률이 뭐 특출난 것도 아니었고요. 정말 평범하다고 보면 정말 평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예, 재간의 바리에이션 제품이다 보니까, 예, 소개해드릴 게 이 정도밖에 없네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재간의 바리에이션 중 하나인 이 재간 J 노멀 타입. 시기, 애니메이션상으로 이제 설정상 역시 배차 이래로 30년 이상 활약해 오면서 성능 업이 된 기체이지만 프라 모델은 예전에 나왔던, 예, 재간의 바리에이션 제품이기 때문에 가동률이나 기본적인 성능 면에서는 아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렴한 가격대에 무난한 디자인, 무난한 가동률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그러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양산기 특성상 혼자 이렇게 딱 냅두면 많이 좀 썰렁한 면이 있겠지만 다양한 재간 시리즈, 이미 재간으로 상당한 많이 바리에이션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바리에이션들과 함께 한다 그러면 꽤 멋진 소대 구성 편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